안녕하십니까. 목요일 JTB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JTB 전주방송 등 많은 언론사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들이 출연을 거부해서 무산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평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공직 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JTB는 지난 2일 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에게 방송토론회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일정이 빡빡하고 공약도 준비가 덜 됐다며 법정토론회 이외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또 시민들은 또 많이 보고 싶고 또 일정이 또 보고 싶다고 오라는 데는 또꼭 가봐야 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사실 잘안 나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영배 후보뿐만 아니라 무주의 황인홍, 임실의 신민 후보도 불참을 통보해 여러 언론사의 토론회가 무산된 상황.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 같은 상황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정략적 판단을 앞세운 유력 후보자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시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조건부 전제를 달아 비난 여론을 비켜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후보의 정책과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론회장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건 공직 후보의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행정수장 후보로 나서면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공직 후보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앞으로 해당 후보의 선거구에서 피켓팅을 벌이는 한편 민주당 중앙당에 토론회 기피에 대한 대책을 묻는 등 토론회 불참자들의 참가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민주당 김영배 후보에게 앞으로 토론회 참석을 기피하면 1인 토론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주방송은 익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음 달 8일에 익산시장 초청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익산의 두 후보에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토론회를 기피하면 다음 달 8일 정헌율 후보 한 명만 초청해서 정헌율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장 군수 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완주군수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일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재환 후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계속 늘어 1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와 삼봉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실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일 후보는 지난 4년간 완주군을 전국 최상위 자치단체로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후보는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해 인구 15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득도 더 높이고 또 삶의 질도 더 올려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으뜸 완주, 15만 완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재환 후보는 젊은 패기를 내세워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재환 후보는 민선 6기에 예산 증가율과 재정 자립도가 낮아졌다며 농민과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직군별, 세대별 지원 사업을 통해 완주의 제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완주 소재 기업들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완주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완주를 새롭게 변화시킬 박재환이 완주군의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성장 중심의 공약을 내건 박성일 후보와 복지 중심의 공약을 내건 박재환 후보의 맞대결.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14명과 도의원 39명, 시군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을 선출하게 되며 출마 예정자는 선거 20일 전인 내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과 무소속 등 모두 600여 명이 출마해서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의 통합형 관광 어플인데요. 사용자가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8억 원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개통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 김제, 고창, 임실에 2억 원씩 지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설 정보와 길 안내, 음성 정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군의 구성이 모두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업체가 운영하는 제주도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해봤습니다. 각종 할인 쿠폰은 물론 맛집, 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두 앱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여행 가는 입장이라면 제주도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억 원이나 들어간 전북 관광 앱의 사용자는 5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전북이라는 이름도 들어있지 않아서 홍보에도 적합하지 않고 할인 쿠폰, 맛집처럼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 소비자들이 유용한 가치, 사용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밖에 안 된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추가로 9개 시군에 2억 원씩을 지원해 같은 형식의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좀 더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사항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억 원이 넘는 전북 관광 애플리케이션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나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해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농촌의 모내기와 고구마 같은 고온성 작물의 파종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내기와 파종은 생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모판을 가득 실은 이한기가 지나가자 파릇파릇한 모가 고개를 내밉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모내기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이미 전북 농경지의 35%인 3만 8천여 헥타르에서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초순경에 하면은 좀 실패율이 좀 있어요. 냉해도 입을 일 있고. 근데 만약에 누가 하나 하면은 통달아 다 그냥 이어서 그냥 다 심는 거예요. 파종 시기가 빨라진 건 고구마밭도 마찬가지. 하지만 너무 일찍 심은 탓에 잎이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낮 온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높아서 빨리 심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낮 온도에 비해서 야간 온도가 이렇게 떨어질 줄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온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저온 피해를 지금 입게 되었습니다. 모두 너무 일찍 심을 경우 생장 기간이 길어져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병해충 발생률도 높습니다. 특히 무더운 8월 중순에 벼가 익으면서 저장해둔 양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쌀 알의 수량도 줄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모를 적기보다 열을 일찍 심으면 금이 간 쌀이 35%나 증가한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6월 5일 전후에 모를 심는 게 적절합니다. 벼가 익는 시기에 밤낮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짐으로써 벼의 영양분이 벼의 쌀에 충실히 집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쌀의 품질이 좋아지고. 고품질의 쌀과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적기에 파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5월 넷째 주인 이번 주는 정부가 정한 평화 통일 교육 주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학생들은 통일 교육을 통해서 평화와 민족 화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통일 교육. 올해 통일 교육의 가장 큰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과 도보 다리에서의 환담 장면을 생생히 지켜본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많이 별로 안 무서웠고 둘이 만나면서 뭔가 친해진 모습을 보니까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뿌리는 같지만 오랜 세월 동안 다르게 변화한 남북 한 태권도 시범 공연을 보면서 통일의 중요성도 깨닫습니다. 남한의 태권도 그 장점과 그 북한의 태권도 장점을 뭉쳐가지고 그 남북의 태권도를 잘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남북 통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통일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북한과 그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도 좀 열고, 아이들이 북한과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 합니다. 5월 넷째 주 통일 교육 주간을 맞아 도내 30여 개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교실 안 수업에서 벗어나 남북 간 학생 교류, 역사 체험단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완주 삼례시장이 오는 7월에 새롭게 문을 엽니다. 순창군이 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시작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1960년대 문을 연 완주 삼례시장이 시설 현대화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다시 문을 엽니다. 상가 48곳과 문화시설이 있는 복합상업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삼례시장은 주변에 150면의 주차장도 새로 갖추게 됩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순창군은 80억 원을 투자해 발효 미생물을 배양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2020년까지 갖출 계획입니다. 순창 미생물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사업과 연계하여 선도 무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6회 성년의 날을 맞아 남원향교에서 전통 성년예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올해 성년이 되는 40명이 참가해 성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후회 없는 선택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고 무슨 일에서든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는 성인이 되고 싶어요. 장수군 동촌리 가야 고분군 발굴 조사가 개토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발굴은 국립 나주 문화재 연구소가 맡게 되고 장수군은 올해 동촌리 가야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 신청도 추진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작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인입철도의 노선별 시설 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항에서 부안 쪽 새만금 홍보관까지 철도의 연결이 가능한지 조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전북도연맹이 전북을 남북교류의 교두보인 평화드림존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민노총과 전농은 군산을 평화특구로 지정해서 전북에서 생산한 화물차와 중장비, 쌀 등을 북한으로 보내고
전북의 남북이 함께 운영하는 공단과 농장을 만들면 전북이 평화 교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서 또다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출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새벽에 내린 비에 불어난 폐석산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들어서 긴급 조치에 나섰다며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 유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침출수가 유출된 폐석산은 지난 2016년 1급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폐기물로 불법 복구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60대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거액을 송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20분쯤 67살 A씨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1억 8,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서 어제 오후 3시쯤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A씨가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한 뒤에 1차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다가 주말인 모레는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으며 휴일까지 매우 덥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